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프라보델 HGUC 건담 4호기의 리뷰입니다. 건담 4호기는 이제 건담 외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옛날에 나왔던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의 해후의 우주 안에 있는 외전 스토리에서 좀 본격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모습 재현 잘했더라고요. MG도 리뷰를 했었지만 HGUC도 만만치 않게 꽤 잘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예, 외판정판이고요. 발매가 이제 2020년 5월 달에 발송이 됐죠. 그리고 가격이 2,250엔입니다. 국내 정가가 27,000원. 미묘하게 좀 비싸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제품 자체, 이 본체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만 이 무장, 이 실드가 야, 예전 HGUC 페인라이더 걸 그대로 갖다 쓰는 바람에 스티커 천지입니다. 바로 리뷰 보겠습니다. 자, 그럼 HGUC 건담 4호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MG도 리뷰를 했었는데 MG도 그렇게 못 나오는 플란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깔끔했었고 HGUC는 어떨지 좀 살펴봤는데 조립할 때 굉장히 호감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조립감도 좋은 편이고요. 이 본체 만들 때 그 조립감이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색깔을 분할해 놓은 것도 상당히 잘 해놨어요. 좀 놀랐어요. 이 노란 색깔 포인트가 좀 많은 기체여서 좀 놀랐는데 덕트 분할이랑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4호기니까 원본이랑 비교해봐야죠. 2호기입니다. 아무로가 탑승한 RX78 2호기죠. 전체적인 분위기, 특히나 머리 디자인은 뭐 그냥 RX78 계통이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랄까 각진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특히나 어깨 부분이 추가 장갑이 있어서 유독 더 좀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자, 기왕 하는 거 6호기도 꺼내왔습니다. 이 머드록이랑은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 캐논을 달고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어깨 디자인부터 해서 이 덕트 가슴 디자인이나 아니면 스커트 등등등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머리 진짜 놀랐던 거는 좌우에 있는 노란 색깔 파츠. 이거 다 파츠 분할이라는 겁니다. 이 덕트 분할을 할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RX78 중에서 야 이게 머리에 있는 덕트 분할 안에는 뭐 없죠 거의. 그리고 RX78 아니랄까봐 이 눈망울 되게 초롱초롱한 거 보세요. 뭔가 유독 눈이 좀 크다는 느낌이거든요. 동급의 머드록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좀 눈이 큽니다. 많이 커요 생각보다. 근데 또 이렇지 않으면 어색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몸통, 특히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이 안쪽에 노란 색깔 덕트 분할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테트론 씨를 이용을 해서 위에다가 뭐 소속 전함이라든가 형식 번호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특히나 덕트가 유독 마음에 들었던 게 얘를 분해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해보면 짜잔! 예,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분할을 해놨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어깨 쪽, 예,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좋았던 건 이런 작은 부분의 분할이라는 거. 역시 요즘 HG 진짜 부품 분할이 수준급입니다. 정말 좋아요. 보통 이런 거 옛날 같았으면 그냥 스티커로 떼우고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노란 색깔 생각보다 난해한 부분 빼곤 다 해줬습니다. 뒤쪽 디테일도 충실하게 예, 다 이렇게 몰드 넣어놨고요. 그리고 테트론 씨를 이용을 해서 여기 역시 서러브레드라든가 아니면은 예, 서러브레드 G04의 형식번호가 별칭이죠. 예, 요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팔뚝 개인적으로 디자인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뭔가 장갑을 막 덧대놓은 것 같은 이런 디자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6호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을 하는데 역시 저는 조금 더 두툼한 이쪽이 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골반, 야 저는 이 스커트 부분의 노란 색깔 이거 좌우로 분할할 줄 몰랐는데 설마 이거 분할하겠어 했는데 와 요즘 HG가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좋아졌고 그리고 이 고관의 V자는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는 파란 색깔 당연히 분할이 되어 있고 뒤쪽은 뭐 심플. 원래라면 뒤쪽 스커트에 튀어나온 부분도 지금 이 프레임이랑 비슷한 색깔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저 부분은 그냥 부분 도색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다리 쪽은 앞부분은 거의 분할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 발목 쪽에 있는 부분은 요건 스티커. 그래도 이 무릎 앞에 있는 검은 색깔이나 이런 노란 색깔 파츠 다 분할을 해줬고요. 대신에 이제 뒤쪽, 아 원래라면은 이 뒤쪽 스러스터나 좌우 같은 경우 이런 작은 부분들은 노란색인데 이런 부분은 좀 난해했나봐요. 네, 파츠를 노란색 분할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생각해보면 HG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 이 발등 부분에는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예, 발등은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는 깔끔하게 비율 좋고요. 그리고 발바닥 디테일 괜찮고요. 좋은 편이네요. 그리고 원래라면 이 백팩 쪽에도 버니어 내부라든가 노란 색깔 포인트가 꽤 많은 편인데 여기도 너무 작은 부분이기도 하고 뭐 HG의 한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디테일은 꽤 좋은 편입니다. 백팩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런트 탱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패널 라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이 먹선만 넣어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무장은 이따가 무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근데 다 좋았는데 제가 정말 불만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건 사출상의 오류인 건가 싶은데요. 바로 어깨 뒤쪽입니다. 어깨 뒤쪽. 지금 보이는 게 깔끔한 사출 상태입니다. 어디 뭐 튀어나온 곳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근데 반대쪽 어깨는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 스러스터 내부랑 이 위쪽이랑 그죠? 여기랑 안쪽이랑 이 밑에도 살짝 약간 금형상의 오류 같기도 하고 여기는 사포로 갈아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부품의 끝라인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아예 아래쪽은 약간 부러진 것 마냥 뭔가 이상한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 반대쪽을 보면은 정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제 개인 거의 그 사출 불량인 건지 아니면은 이거 사신 분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은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목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뭐 어디 걸리는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들었다 숙였다 등등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깨 부분은 폴리캡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형태에서 어깨 움직일 때 골관절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팔 옆으로 들 때도 그렇게 뭐 불편함 없이 깔끔하게 들어집니다. 팔꿈치는 그냥 보면은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팔꿈치가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서 회전시켰을 때 아주 크게 깔끔하게 굽혀지는 팔꿈치 볼 수 있습니다. 이 팔꿈치 회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허리! 이 회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백팩이 조금 이제 뒤쪽 스커트랑 걸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덜컹거리죠 지금. 그래도 큰 불편은 없고요. 이 볼관절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가슴 부분 별도 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예, 스커트만 잘 들어줘도 다리 움직이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움직이고요. 이 고관절 자체는 이렇게 양쪽이 별도로 움직이는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기믹이 존재합니다. 발목은 다른 데에 비해서 뭔가 한계가 좀 보이더라고요. 딱 접지하기 좋은 형태랄까? 이 위에서 한 번 더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윗부분은 그냥 앞뒤로만 좀 빡빡하게 가동할 뿐이지 옆으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무릎 꿇는 거 하나는 또 진짜 기똥차게 잘하더라고요. 뭔가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덜하지도 않은 그런 포즈로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엔 구성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일단 구성품은 앞에 보이는 게 답니다. 예, 무장들이 전부죠. 일단 라이플용 손 하나 추가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이퍼 빔 라이플.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한정판 계통으로 이제 페일라이더라는 HG-UC가 있는데 거기 들어있던 라이플과 동일한 사양입니다. 그래서 센서가 스티커죠. 파츠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네, 서브그립 정도는 가동해요. 그리고 쉴드! 제일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쉴드도 네, 페일라이더가 사용하던 건데요. 뭐 내부 디테일은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 바깥쪽은 파란색 이쁘네. 다 스티커입니다. 전부 스티커입니다. 이거 원래 하얀 색깔 통짜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스티커 완전 다 발라버리는 완전 큼지막하게 한 개, 그 위에 한 개, 자잘하게 네 개. 어마어마합니다. 이 쉴드 스티커가 진짜 더 용납이 안 되는 게 방금 소체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와, 진짜 애매한 부분 빼고는 와, 분할 다 해줬네. 대단하다. 근데 얘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또 테트론실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러브레드의 이름이 적혀 있는 하얀 색깔 테트론실 말이죠. 그리고 테트론실이 하나 들어있어요. 뭐 서러브레드 이름이라든가 부대마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남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빔건 유닛이 있어서 이 팔뚝에 장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팩은 빔사벨. 빔사벨이요, 뭐 당연히 빔파츠 끼우면 끝이고요. 네, 심플하죠. 그리고 메인 무장 메가 빔런처. 요, 색깔 화려합니다. 이 정도면은 HGUC치고는 수준급이네요. 일단 허리에 에너지 팩 장착해서 케이블을 따라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형태. 바깥쪽에서 보면은 케이블이 더 뒤쪽으로 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파츠로 재현하고 리드선은 내부에 그냥 고정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원래라면 여기 케이블까지도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센서에 스티커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파츠 분할. 이렇게 해서 파란색이라든가 노란색깔 파츠 분할이 다 되어 있고 디테일은 은근 좋은 편입니다. 은근. 그래서 이렇게 다 패널 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먹선 넣는 재미도 좀 쏠쏠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또 다른 디테일을 좀 감상할 수 있죠. 특히나 이 손잡이 주변부로는 서브그립이 이렇게 접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할 때는 일단 백팩을 한번 빼고요. 그리고 에너지 팩을 왼쪽에다가 장착을 하고 그대로 백팩 아래쪽으로 케이블을 통과시켜서 여기 수납부에다가 런처를 장비하고 이대로 케이블 찝히지 않게 이렇게 잘 맞춰서 끼워주면 완성! 깔끔하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뭐 고정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예, 수납할 때 깔끔하게 수납이 되기도 하고 수납된 상태에서도 관절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것도 가능해요. 손에 장착하기 전에 일단 라이플 전용 손을 끼워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먼저 끼워놓고요. 손바닥에 따로 돌기는 없지만 타이트하게 잘 고정되는 편입니다. 아, 손에 깔끔하게 장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포즈를 좀 잡아보면 서브그립 다 이용을 해서 양손으로 편하게 쥘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팔꿈치 돌아가는 기믹이죠. 이것까지 활용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아유, 쉽죠? 간단하게 포즈 하나 취해봤고요. 일단은 박력이 좀 넘치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게틀링을 장비하고 있는 5호기도 분명 나올 텐데 그 5호기의 퀄리티도 솔직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그냥 빔 런처보다도 게틀링 솔직히 박력이 있잖아요. 예, 게틀링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엔 다른 포즈 취해봤습니다. 예, 공중 액션. 역시 양손으로 쥐는 무장은 박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일단 포즈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잡히는 게 확인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한테 숨겨진 기믹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 노멀 모드가 가능합니다. 노멀 모드. 자, 이렇게 일단 무장을 빼도록 하고 백팩에서 메가빔 런처 제거. 그리고 프로펠런트 탱크 제거. 그리고 다시 백팩을 장착을 해주고요. 자, 어깨에 추가 장갑 제거가 가능합니다. 어깨 위에 있는 파란색, 아래에 있는 파란색 파츠를 이렇게 벌려주면 어깨가 빠집니다. 와우! 자, 노멀 모드 완성입니다. 야, 진짜 이 정도면은 기믹 재현도 깔끔하고 무장도 아주 좋고 괜찮은 브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기대도 그렇게 크게 안 했었는데 분리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처음에는. 되는구나. 오, HG. 오, 했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역시 간단하게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무장이 뭐 탈거됐든 어깨가 탈거됐든 상관없이 뭐, 솔직히 포즈 잡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포즈 취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일단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역시 뭐 깔끔하게 포즈 잡히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 메가빔 런처 때문에 다리 가동하는데 조금 걸린다는 거, 뒤쪽으로 움직일 때라든가 어깨 부분이 조금 간섭이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이번엔 빔사벨과 쉴드 액션. 요런 박력 저는 마음에 듭니다. 쉴드 생각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더라고요. 보기보다 포즈 잡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포즈가 취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판정판 HGUC 건담 4호기 리뷰해봤습니다. 앞으로 5호기도 나올 텐데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진짜로.
해가지고 이제 4호기, 5호기가 어떻게 보면 쌍두기 기체다 보니까 무장이랑 색깔만 다르니까 예, 그 부분이 좀 같이 뒀을 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해줄지.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4, 5, 6, 7호기가 완성이 되는데 다 이렇게 한꺼번에 나열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가 굉장히 솔직히 기대가 큽니다. 예, 5호기 기대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쁘실!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꽤 잘 나온 친구입니다. 특히나 이제 5호기를 상정해서 이 덕트 내부 디자인을 좀 바꿨지만 그것마저 전부 다 분할해서 이제 그 위를 덮는 막 그런 조립 방식이라든가 생각보다 재미있게 좀 조립을 했어요. 이 5호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해서 외형은 10점입니다. HGUC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다리 뒤쪽이나 이런 데 자잘한 버니어 같은 거 분할이야 뭐 HG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쉴드가 문제죠 뭐. 예. 그리고 가동은 10점. 무릎 꿇기라든가 전체적인 가동 범위라든가 고정성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 메가빔 런처를 손에 쥐었을 때 이 리드선, 이 케이블의 탄성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뭐 바깥쪽으로 휜다든가 아니면 손목이 아래로 휜다든가 이럴 수는 있어요. 예,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장 7점입니다. 예, 메가빔 런처 잘 나왔고요. 다 좋았는데 실드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페인라이더 파츠를 그대로 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다는 건 5호기가 나오면 빨간 색깔로 이게 또 이렇게 바른다는 소리 아니야 이것도. 아씨 그냥 마음 편하게 도색하는 게 나중에는 더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믹은 10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기믹은 다 재현되어 있어요. 네, 무장의 수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노멀 모드로 어깨 장갑을 빼는 거라든가 해서 빼도 프로포션 망가지지 않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가성비는 9점. 이제 왜 그러냐? 솔직히 마이너한 기체 중 하나입니다. 대단히 영상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27,000원은 조금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성도 생각해보면은 무장이 좀 단촐한 편이거든요. 뭐 그래도 저는 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저는 그런대로 만족합니다만 묘하게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업시!